안녕하세요. 독종리 쌀방앗간 큰며느리입니다. 여기는 지인이 단호박 호수하우스예요. 오늘은 단호박 찌는 방법과 호박 씨 훈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호박은 꼭지 부분이 잘 마른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수박처럼 선명한 색상과 골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또 들어보시면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크기는 주먹보다 좀 큰데요. 단호박은 하우스에서 커서 뭐 흙이 묻거나 불순물이 크게 없어요. 꼼꼼히 씻을 것은 없어요. 여기 노란 부분은 눌려있던 부분이고요. 영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호박이 모두 잘 익었네요. 한두번 정도 씻어내시면 되고요. 단호박은 옐로우 푸드로 해서 항암 효과에 좋다는 거 아시죠?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은 면역체제 운영을 도와준다고 해요. 저는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스팀으로 두번 찌는데요. 물을 끓인 후 삼발을 넣고 단호박을 한 3분 정도 살짝만 쪄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겉표면을 쉽게 자르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씨앗을 빼고 먹기 좋게 자르기 위해서요. 스팀을 잘 받고 있지요? 전자레인지 대신에 이렇게 살짝 꺼냅니다. 겉표면이 데인 것처럼 살짝 일어났죠? 뜨거우니 꼭 짙게 사용하시고요.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어차피 찜기에다 또 하니까 그냥 저는 찜기에다가 두 번을 한 거예요. 단호박을 잘라봅니다. 보세요. 칼이 잘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자르고요. 노란 황금빛의 단호박. 자를 때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먹기 좋게 자르는데요. 여러 조각 자를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한네 동각만 잘라도 될것 같아요. 호박씨 깐다는 이야기 아시죠? 호박씨를 저는 분리해서 쪄 먹는데요. 보통은 버리시잖아요. 하지만 이 작은 씨앗에 많은 영양소 덩어리랍니다. 씨를 감싸고 있는 타래 부분도 드시면 좋아요. 호박씨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마그네슘과 아연이 있고요. 또 오메가3, 항당뇨 효과도 있고 폐경기 여성에도 좋대요. 심장 및간 건강에도 좋고요. 편안한 잠을 유도한다고 하네요. 이러니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수저로 살살 긁었습니다. 호박씨를 따로 모아두세요. 호박씨 효능을 보니까 버리기 아깝지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버리는데 이렇게 알고 나면 다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모아둔 호박씨도 쪄줄 거예요. 호박을 먹기 좋게 자릅니다. 단호박을 좋아하면 작게 자를 필요가 없겠어요. 그리고 꼭지 부분도 이렇게 잘라주고요. 어떤 음식이든 많이 섭취하는 것은 금물 아시죠? 과다 섭취시는 비타민 A가 많이 쌓여서 두통과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게 한답니다. 호박 찌는 방법으로는 옆으로 뉘어서 찌는 것과 위를 쳐다보게 찌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맛있을까요? 호박씨도 사이에 넣고 같이 함께 쪄봅니다. 저는 10분 정도 쪘다가 뚜껑을 열어놓고 마저 익혀요. 이 단호박이 다 쪄지면요. 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찌르면 부서지거든요. 꼭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처음부터 자를 때 4등분만 해도 될것 같아요. 너무 자르니까 좀 담기도 그렇고요. 찌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샘플을 떠봅니다. 위로 한 거, 옆으로 한 거. 잠시 식혔다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 식히는데요. 옆으로 찐거 보실까요? 좀 이렇게 포슬포슬한 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쵸? 잘라볼까요? 네. 요 밑에도 좀 이렇게 포슬포슬한 감이 느껴지네요. 여러분도 같이 느껴보이시죠? 드실 때는 수저로 떠서 드세요. 그래야 떨어뜨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아서 이렇게 깨끗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살살 긁어 드셔도 좋고요. 사실 껍질은 깨끗해서 껍질도 드셔도 좋아요. 다음은 호박씨 까먹기. 호박씨는 뾰족한 부분으로 씨앗이 나오게 이렇게 해야 돼요.
호박씨의 효능은 앞부분에서 표기했잖아요. 정말 호박씨 드셔보세요. 좀 귀찮다 싶지만 몸에 좋은 거니까 드셔보세요. 호박씨의 뾰족한 부분으로 씨앗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둥근 부분을 치아로 이렇게 눌러서 빼서 드시는 거예요. 저는 5개를 한꺼번에 내서 우물우물해서 껍질만 빼낸답니다. 잘 빼먹어요. 먹다 보니까 씨앗 먹는 게더 재미져요. 보세요. 샘플 평가해 볼까요? 하늘 보고 누운 것. 이거는 왠지 좀 질척해 보이지 않나요? 그쵸? 아무래도 수분이 호박으로 떨어지니까 그 수분을 다 머금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찌시는 게 포슬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옆으로 누이고, 또 나는 좀 질적한 게 좋다 하시는 분은 위로 놓고 찌시면 돼요. 그러니까 취향대로 찌시는 거죠. 단호박 찌는 방법 두 가지와 호박씨 효능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단호박은 식사 대용 또 다른 식재료로 사용해도 좋아요. 오늘은 단호박 죽을 써서 위층 부모님께도 드려야겠어요. 제철에 나오는 단호박 농산물 드시고, 또 코로나가 와도 감히 덤비지 못하게 우리의 면역력을 키워보자고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세요.